보호쌤 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도 뭐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보호님은 네.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잘 안 지낸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또 이렇게 어린이 보험 시장이 핫하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몇 가지만 좀 추들어서 좀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Q&A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 보험 준비하실 때 저희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린이 보험 한납품으로 통합으로 묶어서 암과 인대지병 수술비를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보니 혼합설계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통합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혼합설계로 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일단은 뭐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혼합 설계가 거의 주를 이뤘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 영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네네. 혼합 설계를 주로 올렸었는데 올해 분위기가 살짝 틀리더라고요. 왜 좀 그런 거 같아요. 하나의 증권으로 이제 가져가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이제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조차도 이제 혼합 설계로 가져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하나의 증권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 손해 보시는 거 아니고 네네. 하나의 증권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뭐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실 거다라고 네네. 하시면은 뭐 하나의 증권으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뭐 추천을 조금 해보자면 저는 이제 DB 손해보험으로 네, 하나의 증권으로 가져가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구성이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보험료가 많이 내렸어요. 네, 맞아요. 예, 예, 많이 내려서 저는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보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사함이나 이런 신뢰감 이런 정보들은 네네. 내가 그냥 적당히만 갖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회사로 가시면 되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보다 그 기본적으로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네, 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회사들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두 회사로 혼합설계를 그렇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살 미만하고 20살 이상인 분들이 조금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추려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20대 전에 아까 보험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대 전에는 뭐 유사함이나 예외가 허용성 2천만 원씩 되니까 하나로 그렇죠. 우리 그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하셔도 되는데 20대 넘어가면 담보가 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좀 뇌혈관이나 뭐 이대질병이죠. 또 유사암 진단을 좀 높게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혼합설계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아이들 시우와 장난감 친구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가 12살이시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에 보험료가 좀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보험 질문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태아보험을 하셔서 30세 만기로 지금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네네. 이거를 지금 갈아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갈아타는 게 맞는지 아, 정말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은 정말로 많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마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렇죠. 그럼 여기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아기 때 태아보험 가입하셨을 때 사실상 보험료를 많이 할애를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0세 만기로 가져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계획했던 때가 왔을 때 정작 보험을 못 갈아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리미리 나중이 아닌 지금 미리미리 갈아태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요즘에 물론 그 30세 이후에 전환제도가 있어요. 그 30세 이후에도 이어서 보험료 다시 납입하고 뭐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또 아프면 중간에 보험가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자녀 3명 키우는데 3년 전에 저희 애들도 예전에 뭐 24세 만기, 30세 만기로 많이 가입했는데 100세 만기로 아니면 90세 만기로 많이 턴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될 때 좀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할게요. 시간상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 드릴게요. 다음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요즘 보험왕님 영상을 보니까 매일 수술비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DB 손도 수술비가 그렇게 좋다고 저한테 뭐 조사한 것 같아요. 조사한 것도 뭐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수술비 보험은 어떤 건가요? 보험왕님?
5번님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 멜치가 너무 좋다고 하진 않았고요. 닭살, 여기 닭살 있죠? 와, 닭살. 영상 한두 개 올렸거든요. 왜냐면 신상품이다 보니까 올려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매추가 장단점은 있어요. 네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예전에 1호종보다 7종, 2종이 더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리고 뭐 흡입천자도 네네. 보장이 되고. 그렇죠. 근데 또 단점이 있죠? 맞아요. 우리 단점은 우리 보험팀님께서? 아무래도 지금 저도 이제 이것을 실종수술을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장이 되고, 질병코드가 아니라 수술코드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아직 저희 많은 설계사분들도 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품이긴 네.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네네. 많이 비쌉니다. 엄청 비싸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설계를 네네. 해보고 깜짝 놀랄 네네. 정도로 많이 비싸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좋으면 뭐해 보험료에 더 그러니까 부담이 되실 거고요. 일단은 가장 치명적인 거라면 성인보험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게 태아보험이나 아니면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P코드라고 해서 신생아와 관련된 코드 수술이 있습니다. 네. 28일까지 태어난 뒤 28일까지 이제 아프게 되면 P코드가 나오는데요. 네. 그 수술에 대해서는 지금 면책으로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어린이나 태아 쪽에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돈이 좀 나가도 내가 제대로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인분들은 친정을 선택하시되 어린이는 이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역시 그냥 보험쌤이 아니에요. 선생님다운. 와 정말 전문가들었죠. 예. 네. 네, 제가 이런 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DB성모 수술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네. 솔직히 올해도 여전히 그 사람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 그 사람이요? 네네. 네네. 네. 왜냐면은 뭐 일실종 수술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보험료가 진짜 엄청 비싸요. 네. 이게 이제 어린이 말고 이제 어른으로 갔을 때 한 40세 이상 되시는 남성분을 설계를 해봤더니 일실종 수술비만 무려 3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니라 그 단보 하나만 그 단보 하나만 3만 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비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수술비도 아닌 종수술비에 그렇게 많은 그렇죠. 돈을 하려는 그런 업무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1에서 7종까지 이제 같은 5종으로 견줘봤을 때 DB는 5종이고 메리츠는 7종이잖아요. 네네. 같은 5종 5종 봤을 때 보상되는 네네. 금액도 메리츠가 반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7종은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네네. 어렵더라고요. 예예 맞습니다. 그런 예예.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고 굳이 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제 마음대로 넘버원은 아직 TV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상품 다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매치가 신상품이다 보니까 아직 보험 청구도 아직 그런 사례도 없고 또한 수술 코드로 나가니까 또 치명적인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년에 한 번밖에 네, 보장이 안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추천할 때는 좀 검증된 담보를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DB손해보험 쪽으로 좀 더 저희가 좀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자 그러면 시간상 좀 마지막 질문 제가 할게요. 네, 서울장님께서 저 질문 주셨는데요. 30대 만기, 80대 만기, 100세 만기 우리 아이 보험은 과연 몇 세로 하는 게 적당할까요? 그리고 납입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험대님께서 좀 질문 사실 이 질문은 고객님들께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네네. 어떻게 보면 99% 이상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 30년 납에 90세 만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그렇죠. 네네네. 왜냐면은 사실은 90세가 넘어가면 수술이나 이런 것도 수술을 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사함이 납입면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20년 납보다는 어쨌든 30년 납으로 해서 조금은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선택안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도 30년 납에 90세 만기. 아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30년 납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우리 뭐 20년 납, 30년 납 고민하실 때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단기 할부할 거냐, 장기 할부할 거냐 그렇죠. 그 정도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간단하게 예를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네, 장기 할부 단기.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나는 20년만 하고 싶다, 30년 너무 길다 이러신 분은 특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90대보다 나는 100세가 좋아. 왜냐면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두 팀장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100세보다는 90대로 하면 보험료가 1만 원 내려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진단금이나 수술비 그렇죠. 쪽으로 좀 더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키우는 게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답은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어린이 보험은 솔직히 정답은 없고요.
뭐 가입할 때 뭐 가입자의 뭐 납입 여력, 뭐 성향, 어떤 가족력이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우리 부모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일단 보험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가입보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화장은 지우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듯이 화장실 갈 때는 그러니까, 아, 그건 틀린가? 아,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가입할 때 너무 이것저것 담보를 넣다 보면 욕심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보험료를 우리가 이제 한두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서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진짜 깔끔하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하셨고요. 딱 다음은 우리 보험대님. 유지도 중요하고 또 보험 가입보다는 보장을 받을 때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어쨌든 뭐 저렴한 것만 원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가성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은 특히나 길게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좀 회사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선택을 하시고 나를 담당해줄 설계사가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해주는 설계사가 나와 맞는 사람인지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본인 PR 하시는 네. 거예요. 엄청 착하시다고 생각했잖아요. 친절하신 아, 그래요? 두 분 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어린이 보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고 도저히 모르겠어 하신 분들 밑에 저희 카톡이나 연락처 남겨줬으니까 저희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저희 팀장님들이 가입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